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맨날 뭐 지우려고 예의 바를 척. 그럼 이제 너도 해. 예의 바를 척이 아니라 저를 해? 자, 오늘은 그 우리 감독님의 아버님 차를 갖고 왔어요. 또 5월이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버님의 차를 한번 좀 해드리자. 상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갖고 왔는데 얼만큼 심각한가 봤는데 거의 그 그냥 노란색 세단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원래 노란색인 거야? 원래 이게? 노란색인 거야. 원래 색깔이 원래 이 군데군데 지금 얼룩들 보면은 그냥 뭐랄까 산을 또 자주 다니시잖아요. 뭐 수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액 위에 뭐가 막 얹어 있는 것들에 뭐 낙엽에 뭐 벌써부터 진짜 엄청나요. 아. 오늘 영상에는 뭐랄까요? 뭐 어떠한 이 세차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혹은 어떠한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적을 거예요. 기존의 영상들보다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의 목표는 일단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중요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정보를 얻으러 왔는데 아 얘는 이런 영상이나 싶으신 분들은 오늘은 뒤로 가게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 테니까 오늘 바쁘신 분들은 패스. 그래도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또 뭐 좀 도움이 되고 그럽니다. 좀. 일단 오염도가 일단 굉장히 심해서 3PH 세차를 할 겁니다. 이거는 진짜 중성으로는 제가 보기엔 절대 안 날아갈 오염도라. 아. 너무 심해요. 근데 세차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몰라. 거의 관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해도 자동만 하시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원래 수월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리고 수액들도 지금 떨어져 있는데 몇 개는 굳지 않았을까 싶어. 알칼리 속으로 녹여야 돼. 아.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코팅이란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막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그냥 굉장히 깔끔해졌다는 거. 아. 오이 근데 야 진짜 안 나.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 거니까. 때 없죠. 굳은 살만 있어. 아. 넌 막 굳은 살을 달고 뭐 어떻게 해? 헬스를 해야 돼가지고 그 3PH 세차보로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이게 뭐 가성비가 안 좋다 비싸다 이제 뭐 중성에 비해 가성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벤츠랑 아반떼랑 비교를 해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성비란 단어 자체가 싸고 좋은 건데 그렇지 이건 비싸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벤츠처럼 굳이 비교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냥 한번 말해봤습니다. 아, 정답. 그렇다고요. 아. 우리 감독님이 좋아하네요.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해한다 야 뭐랄까 세차 노예 한 마리를 더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은근히 거품 내는 거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물에 깊이 넣고 쏘면은 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어정쩡하게 띄어져 있다 혹은 이렇게 사선으로 쏴서 물이 회전을 한다 하면 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래쪽에서 바닥에 붙인 채로 한 0.3cm 띄운 채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원래. 뭐가 0.3cm 띄우고 막 까다로운 거야 원래 거품 내는 게. 쉬운 줄 알아. 이게 이렇게 떠 있으면은 파티가 일어나요. 근데 가라앉혀 보면은 좀 덜해요. 0.3cm 띄우고 딱 핵심 포인트 0.3cm. 나 이거 모르고 저번에 했다가 신발 다 젖었잖아. 그렇죠. 신발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사선으로 찌르면은 뱅뱅뱅뱅 돌면서 발이 다 튄다고. 그렇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잡는 거야. 아이고 영업 비밀인데 이거.
가라앉히고 시작을 해봅시다. 또 아, 자, 씨, 이거 손잡이 있는 건데 여기다. 확실히 향이 좋긴 좋아. 맞다, 이거 미트즈를 시켜야 되는데 참. 그니까 우리 영감님. 응. 아니, 영감 영감님이었어? 그럼. 나이가 서른인데 임마. 아유, 샀어. 냄새나?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촬영 안 해요. 가. 아, 예. 도장, 예, 도장면도 뿌려야 돼. 예. 아, 예. 자, 이거 쭉 뿌리다 갈게요. 아우, 냄새가 진짜 확실히. 전부지가 좀 독해. 언제 해도 이거는. 독해. 저거는 담배 많이 펴서 기침하는 거 같아가지고. 술 많이 먹고. 몸을 막 써. 뭐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지? 다른 사람. 누구? 있어. 성욱이라고, 성욱이. 성욱이? 어. 나랑 이름이 비슷하구나. 야, 저는 협찬받은 게 있어요. 이게 국내 브랜드래요. 파인파티클이라는 국내 아무튼 케미컬 브랜드가 새로 생겼는데 라인업이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인스타로 이게 그 한번 저희도 써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갖고 왔는데 좀 예전에 포멀 선스테이도 좀 괜찮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우리가 구드라이드 포멀 선스테이 때. 근데 이거는 갈변도 제거가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제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갈변이 좀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요. 근데 잘 느낀다. 아, 휠을 하고 타이어 동시에. 네, 마프라를 꽂았대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분사각이 너무 좁다는 거. 많이 뿌려야 된다는 이게 좀 화자인 것 같아요. 화자 아니야? 화자? 급방 쓰겠다. 살짝 빨리 흘러내리는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잘 느끼긴 하는데 좀 많이 빨리 흘러내려. 와, 발격 봐. 와. 상욱씨. 예. 야, 나한테 철분적을 뿌리면 어떡하냐. 네 몸에도 있으면 어떡하냐. 너한테 갈변이 있으면 어떡하냐. 갈변이 잘 나오긴 하네. 아니, 갈변 속도는 빨라. 문제는 이게 좀 많이 오래 못 붙어 있다는 거지. 후다닥 좀 브러시질을 해줘야겠네. 왜 이게 오래 붙어 있는 거를 저희가 얘기하냐면은 갈변을 제거하려면은 이 바퀴 네 개를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 곳만 이렇게 막 하고서 이 상태로 내비 두고서 만약에 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좀 멈췄다 하면 갈변이 더 번지기만 번지지 제거가 안 돼요. 그렇다 해서 이거를 여기 한 바퀴하고 고업스 뿌리고 한 바퀴하고 고업스 뿌리고 이게 세부 세차장에서 기본적으로 2,000원 계속 넣어가면서 그게 좀 그렇잖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가 평가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타사 제품에 비하면 갈변은 확실히 빨리 일어나는데 조금 뭐랄까 거품이 오래 지속이 안 된다. 아,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도 국산 케미컬 화이팅입니다. 항상 아.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이메일 남겨놓을 테니까 협찬 환영. 대환영. 요새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와네. 아, 그 중간에서 옥성이가 해먹는다는 소문을 냈어. 아, 네가 해먹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같이 먹고 살아야지. 뭘 니 혼자 싫어. 반 쓴 거 같아. 휠 클리너도 이게 되는 거야? 당연하지. 확실히 보면 진짜 확실히 빨리 가라앉아. 붙어있지 못하나. 흘러내기 좀 너무 빠르긴 하다. 진짜 빨라. 아, 근데 그래도 때는 진짜 잘 받긴 된다. 때만 보고 봐. 효과는 되게 좋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 우리나라 그 케미컬들이 해외에 비하면 그 뭐랄까 조금씩 없잖아.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써봤을 때는. 그래서 세차용품도 왜 해외 배송으로 사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지, 직구 하시는 분들이 많지. 입에 들어갔네? 어우, 야, 좀 튄다. 거기 이거 어깨 제일 잘 튀는 명당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아이. 하여간 근데 국산 케미컬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뭐랄까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수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케미컬들은 되게 극소수거든요. 사실 해외에 더 많이 들어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자동차가 적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 세차 브랜드가 많이 못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도 충분히 좀 해외에 나갈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Snowflakes falling down. It's Christmas time, but you're not here right now to put up the lights. 우리 아버지가 5년 동안 자동 세차만 돌리셔가지고. 보통 아버지들이 다 그러죠. 아버지들이 뭐 세차를 그 세대 이제 어른들은 세차를 안 하시잖아요. 부드라이드 광택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거 잔소매 마크를 좀 가려줘요. 너무 심해서 이거는 많이 안 가려질 텐데 뭐 폴리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연마가 되면서 물론 도장면에 데미지 주진 않아요. 약간의 연마가 되면서 이 묵은때들이랑 잔소매 마크를 가려주니까 패클 기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광택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냥 일반 타월로 해도 되고 아니면 페리어플로 이렇게 돌돌돌 해줘도 되고 때가 좀 보인다 싶으면 거기를 약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문대주면은 사라진다는 거 반반을 해볼까 아니면? 반반도 한번 해보자. 반판만 그냥 반판 작업을 해줘. 난 준비하고 있을게. 난 실내. 안에 아 그러셔야 돼. 난 실내 해야지. 저는 외관을 오늘 담당하고 옥상에는 실내를 담당할게요. 항상 그래왔어요. 제 등치에 이렇게 좁은 실내 들어가면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 실내를 해야 돼가지고 사이즈가 맞잖아. 어 그럼 난 실내 하는 거 좋아. 와. 내가 왜 마음이 아프지? 소리를 보는 게. 그죠. 이제는 좀. 보이죠 눈에. 전에는 촬영하다 보니까는 맞아요. 진짜 전에는 1도 신경 안 썼었는데 이게 그 차보는 눈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아버지 너무하셨다. 그러니까 아빠 내가 자주 해드릴게요. 영상 보고 계시면 형이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해야지 내가. 설마 또 시키려고. 자 가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에서 나는 새 알람을 참 정말 좋아하고 정말 나 너네 팬인데 가끔씩 이런 댓글 보면 좀 마음이 아프다. 그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더러운 상태에서 갖고 와서 비포 애프터로 이쁜 상태로 딱 내놓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주작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댓글이 있대요. 뭐 광택 내놓으면은 저 정도까지 나오는 건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솔직히 자연빵이잖아요. 그렇게 광택까지 돈 줘가면서까지 맡겨가지고 뭘 그걸 언제 하고 있어? 그걸 언제 하고 있어요? 그치 그게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세차하면은 차가 깔끔해지는 거고 그에 맞는 왁스나 뭐 용도에 맞는 왁스를 쓰면은 저희가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깔끔해집니다 차가. 그리고 그렇게 또 그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를 좀 뭐랄까 좋아하시는 어떤 한 팬분이 딱 그런 댓글 부드라이드 포맨스 댓글이었을 거야. 여러분 보고서 또 되게 그냥 감사하다 이런 마음 많이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요 근래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가지고 새로우신 분들도 많고 야 하여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벌써 엄청 티가 났네. 그나저나 보여요? 이 라인? 지금 요 라인 이렇게 잡혀있는 거? 너무 잘 보여. 이거 지금 이게 보면은 약간 비닐 그 잉어 비닐 마냥 빛이 보면은 약간 잉어 비닐이라 해야 될까? 보면은 이렇게 홀로그램 자국이 좀 남아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QD로 없앨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통 빡빡빡 닦아시면서 버핑 타월로 시간 엄청 오래 이렇게 소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방법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따가 저는 여기다가 광고스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일반 QD로 닦아줘도 저 홀로그램 자국은 사라집니다. 뭐, 방법의 차이예요, 서로 방법의 차이.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내 방법이 맞다가 아니라 정답은 없고 그냥 원하시는 방법으로. 근데 여기 있다야. 아 그래? 자 이렇게 잉어비닐, 자 이렇게 잉어비닐을 없애줄게요. 살짝씩 보이네. 안 보이지 않아?
이게 그죠?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생선 비닐 같은 그 홀로그램장도 없어졌고 광도가 확실히 쨍한 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이거. 보여야 되는데 반반 해놨으니까 좀 확실히 여기랑 여기 약간 완전 뿌옇죠? 저쪽 뿌옇고 여기 약간 쨍하죠? 그리고 수월도 보면은 가려진 게 딱 보인다니까 진짜? 아까보다 많이 없어졌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게 그렇긴 한데 하여간 뭐 주작 안 합니다 저희는. 저희도 최대한 그냥 뭐 진실되게 그런 시간에 때문에. 영상 하나 더 찍어서 한 번 더 인사드리는 게 맞지. 그치. 그리고 뭐 안 좋으면 안 좋다 옛날부터 막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뭐 안 좋은 건 좋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간간이 그 뭐랄까 호불호가 나뉘는 경우는 많았긴 했거든요. 세아람 추천을 써봤는데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니네 말에 맞긴 한데 솔직히 좀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좀 많고 취향 차이는 어쩌죠? 그럼요. 우리가 추천하는 게 모두의 입맛에 전부 다 맞는 그런 제품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냥 말 안 해도 리피오인데 1인 피오가 솔직히 드레싱제가 진짜 저는 제일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안 되기는 해요. 이거 쓰다 보면은 일단은 이 조임새 부분이라든가요 이 부분하고 이 꽃가에 특히 이거 엄청 잘 세요. 아 맞아 진짜 잘 세요. 이거는 이렇게 닿는 타입이기는 한데 물론 리피오만의 맛이기는 해요. 리피오만의 맛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쇼핑몰 할 때도 이거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터진 것들이 터졌다기보다는 좀 새는 거예요. 조금 새는 게 한 10개 중에 한 4개 있을까 말까? 진짜 이 정도로 이 정도 많이 새 이게 차라리 이것도 그냥 뚜껑 타입으로 해가지고 좀 잘 안 새는 걸로 좀 해주면 안 되나. 물론 리피오의 감성은 있지만 이것까지 개선되면 저는 앞으로 평생 이것만 쓸게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세요. 리피오 팩트는 잘 안 세. 그렇지, 리피오 팩트는. 드레싱은 진짜 너무 잘 세요. 맞아. 인간적으로 손에 막 다 묻고 이러면은 별난 리피오도 이거. 시급해요. 솔직히 이거 방도도 좋고, 방어성도 훌륭한 드레싱들은 확실하지만, 이런 거를 좀 뭐랄까, 송사에 좀 이렇게. 말을 한 번씩 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얘는 이거 빼고는 완벽하시다고 봤어. 아 진짜 이거 빼고 없어. 드레싱제 그리고 리피오 추천드려가지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써보시고서 와 진짜 이거 최고다 끝이다 뭐 진짜 이거 사면 한 몇 킬로 쓸 것 같다 막 이런 분들 막 많거든. 조금 When I sat on your lap you know me so well like no one else. 깨끗하죠? 야 진짜 고생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우리 편집자가 비포 애프터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아까와는 확실히 다르게 수열만큼 좀 가려진 느낌이 없잖아 있지 않나요? 자기 스타일이 확실히 사라지긴 했어. 좀 더 광도도 확 올라오고 뭐 수열이 분명히 보이긴 보이지만 아까 맨 처음에 그 완전 맨 생얼 상태보다는 많이 좀 가려지고 뭔가 광도는 확 올랐고 뭔가 이 색깔도 노란색 세단이 아니라 검정색 세단이 딱 된 느낌? 아 그렇지. 저희가 오늘 이게 세차를 약간 효도 세차식으로 엄청 더러운 저희 감독님 아버님의 차를 가지고 와서 세차를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더러웠지만 제가 좀 고생하면서 뭐 실내, 실외 전부 다 그치. 닦고 나니까 약간 뿌듯하기는 하네요 이게. 세차는 항상 좀 그 맛에 하는 것 같아요. 내 차도 내 차 나름 즐겁지만은 세차를 잘 모르면 가족의 차나 친구의 차들을 세차를 해줬을 때 뭔가 뿌듯함 있잖아. 그치. 차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은 또 좀 그렇잖아 좋잖아 뿌듯하고. 그래서 5월 달에는 뭐 가정의 달이니까 한 번씩 뭐 가족분들이 세차를 해주는 것도 좀 뭐 좋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세단이나 스포츠카나 좋은 차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차 아까 맨 처음에 갖고 왔을 때처럼 좀 더러워 보이면은 그리고 수월이 관리를 안 해서 너무 많으면은 차가 그렇게 고급져 보이진 않아요. 그치 아무리 고급차라도 그렇게 안 보이지. 뭔가 좀 이게 탁해 보이고 좀 깨끗해 보이지 않고 하는데 정말 뭐랄까 이 광이 쨍하게 살아있고 정말 사람이 비칠 정도의 광이 날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차든 간에 이뻐 보입니다. 그렇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세차의 중요성도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와 그렇지. 하여간
아, 효도스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거 성공한 것 같고 아마 아버지 보시면 이거 박수 치실 거야. 그렇지. 원래 이 뿌듯해 하시는 장면을 또 잡아야 되는데 카메라로. 그런 게 또 맛이긴 한데요. 근데 아버님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하여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준비한 영상이라기보다 저희가 노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양한 좀 더 정보가 많은 또 세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